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바로 이수조 무려 150만원 들여서 했는데요.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안에 굉장히 대단한 친구들이 있습니다. 바로 저기 화살표 보이십니까? 와 곳에 이끼 껴서 잘 안 보이네요. 바로 카제입니다. 카제 제가 살짝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와 여기 이거 너무 많이 자랐다. 이거 개구리밥 이거 개구리밥 제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뚝배기. 자 이걸 어느 정도 걷어내니까 짜란 바로 머레이 가재가 나왔습니다. 자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마리당 35만원에 1cm짜리를 제가 35만원에 데려와서 탈피를 시켜서 조금 성장을 시킨 상태인데요. 어쨌든 굉장히 고가종의 가재를 제가 입양을 했는데 어떻게 150만원이냐면 이 친구를 무려 4마리를 데려왔기 때문이죠. 아 저기 한 마리는 또 저기 숨어있네요. 또 한 마리가 어디 갔지?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친구까지 자, 오랜만에 잘 자라고 있는지 겸사겸사 체크하기 위해서 꺼냈는데 두 마리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. 자, 한 마리가 좀 더 크네요 이 친구는. 자 우리 4남매를 드디어 다 모아봤습니다. 이 친구가 이 화살표 가리킨 친구는 맨 처음에 한 마리 데려온 친구고요. 나머지 세 마리는 뒤에 데려온 친구들입니다. 자 발색이나 뭐 크기나 조금씩 제각각이긴 하지만 발색을 봤을 때 대부분 똑같죠. 이 친구들은 가시가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성장을 하면 집게 몸통 꼬리 쪽에서 가시가 이렇게 오돌소돌하게 나오는데요. 어쨌든 이 친구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민물가재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.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. 이 영상에서 마론이라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무게가 높게 나가는 민물가재인데 지금 앞에 있는 친구는 머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거워지는 민물가재입니다. 제가 요번 여름에 자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쪼꼬미들을 사육을 하고 있지만 한 5년 정도 길르면 제가 한 3m 정도 되는 대형 수조를 구해서 번식에도 한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. 자 해서 다시 넣어줬습니다. 자 그런데 저는 쪼꼬미고요. 머레이를 2년 넘게 기른 집이 있어서 오늘 한번 놀러 가보려고 합니다. 얼마나 컸는지 다 같이 가서 보시죠. 자 와 여기 안에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머레이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오 저기 있다. 와, 자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머레이라는 민물가재를 처음에 소개시켜준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바로 여기 머레이가 있습니다. 와,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 별로 안 커 보이죠 우리 여러분들. 얘가 대충 몇 센치예요? 13cm 정도. 대략적으로 13cm인데 얘네가 자연에서는 30cm까지 커요? 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자연개체인데 사실 인공사육 시 이 친구가 30cm까지 커지는 건 힘들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먹이용으로 물고기들을 엄청 많이 넣어놨네요. 냉각기를 이렇게 구비를 해서 저온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. 와 지금 이 개체를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. 깜짝. 원래는 이 친구를 절대 꺼내지 않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보여드린다고 해서 한번 지금 마음 굳게 먹고 꺼내는 거거든요. 자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와 이렇게 봐도 진짜 크다. 와 아 물고기도 지나갔다. 와 진짜 해외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머레이 이 친구를 제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. 얘가 진짜 커요. 그리고 얘가 좀 난폭해서 가까이 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손가락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고요. 가시가재의 특징인 이 가시 진짜 말 그대로 가시가 군데군데 나 있습니다. 이 친구 꼬리 쪽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가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가시가 점점 커지고 굉장히 우람해진다는 것이죠. 이 친구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무거워지고 커지는 머레이라는 가재고요. 첫 번째로는 태즈메니아. 제가 언젠간 태즈메니아를 자연에서 보여드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. 이야 얘가 굉장히 난폭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만 보시면 굉장히 짐작이 가시죠. 얘네들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 키우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진다고 해서 사진을 보자마자 빠져들어서 키우는데 이렇게 큰 개체를 실물을 본 건 처음이에요. 오 우와 오
오, 느껴졌어. 네, 역시 가시가재는 가시가재네요. 뾰족 튀어나와서 굉장히 단단합니다. 와, 여기는 또 다른 가재가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치료 중이래요. 그러니까 보통 가재들은 탈피하면서 치료가 되잖아요. 색깔 봐봐, 블루크로우예요? 네,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마론이라는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와, 색깔이 진짜 이쁩니다. 탈피부전이었나요 얘가? 네, 탈피부전으로 이제 다리 한쪽 나가고 이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치료 중이에요. 아, 치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와, 사실 여기 친구가 예전에 이 영상 아시죠 여러분들? 미럼에게 이제 블루랍스터 먹였던 그 마론이라는 친구를 제가 미럼에게 줘봤었는데 그 친구 주인이었던 집에 온 거거든요. 어쨌든 오늘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굉장히 신기한 생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다양하게 기르는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도 이번에 이 라인에 탔기 때문에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